우리는 몇 주 동안 행복 비타민 축제에 포커스를 두고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대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10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성경적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입히시고 먹여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니네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천막 치면서 살았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 7월 15일 아닙니다. 히브리 종교력은 우리가 보는 달력이랑 조금 다릅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온 가족들이 그 천막에서 지내면서 이 절기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7일 동안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되면 첫날과 그리고 마치는 마지막째 날은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날에도 매일 제사가 드려졌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때와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도 이 초막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곡식을 저장한다, 수장, 이게 곡식을 저장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미 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의 영향이 크죠. 그 청교도들이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추수 거둬들인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도 역시나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농사이든 농사가 아니고 다른 생업이든 그것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생업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한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은 늘 같은 주제로 설교해야 되는 이 절기가 참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었죠. 절기는 매년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의미를 매번 새롭고 신선하게 설교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맞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올해가 개척 3년 차잖아요. 예.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두 번을 지내고 이제 세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거죠.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부담감이 덜합니다. 네, 그래도 절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재작년에 작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따끈한 신선한 밥을 여러분들에게 지어서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2년 동안 어떤 설교를 했는지 찾아봤죠.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2018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시편 136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예언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해주세요? 이 말인 거잖아요. 따진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도 되나? 굉장히 무례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인데 믿음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버럭 화내시면 얘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도 없고 겁도 없이 무례하게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과 여호아스 왕과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얼마 전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했잖아요.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개혁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대대적으로 우상과 또 그 신전들과 산당들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비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준비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말씀으로 개혁시켜서 유월절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요아하스 그리고 요야김 두 명 다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반대로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요아하스 요야김 왕 때 주로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렇지만 요아하스와 요야김 왕은 하박국의 피를 토하는 이 선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이 두 왕이 다스리던 때에 곳곳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서가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1장 2절에 하박국이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요아스 왕, 요야김 왕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좀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는 혹독한 심판이 임한다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꺼뜩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좀 혼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요아스와 요야김 왕을 향해서 이런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박국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거든요. 그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분명히 확인되어지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은 하박국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선포되어졌던 예언이었죠. 그리고 유다를 향한 이 심판이 예언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오라고 그러면 회복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외쳐댔던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이 선고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남유다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지금 이 시대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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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남유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와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을 하박국이 쭉 다 들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 질문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남유다도 악하긴 한데 근데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하면서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빌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이 질문을 또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당시 바빌론은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죠. 우상 숭배가 온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타락한 민족이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이런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이 부당함이 이해되어지지 않나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신다. 그건 인정 못하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나보다 더 못된 놈을 데려와가지고 나를 혼내신다면 저 할 말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어찌 보면 나도 그런 질문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심판자이십니다. 그 앞에 남유다라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죄인이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죄인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상관없이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 서로 생각할 때 나는 저 죄인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다, 어떻게 저거랑 나를 비교하고 있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니는 무슨 죄 지었냐, 나는 이런 죄 지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에게 조그만한 흠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이고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고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더 깊이 깊이 깨달아지면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저는 버려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이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찌질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고요. 아무튼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지금은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심판이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굳게 의지하고 그렇게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장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와 자연의 움직임과 개인의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장에 넘어가 보면 이를 깨닫게 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박국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서는 하박국이 여전히 하나님 무섭고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신 이 메시지를 내가 유다 백성들한테 가서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16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다 들었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입술이 떨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바벨론이 심판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썩게 하는 것이 자기 몸에 들어온 것 같다는 그 말입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쭉 종합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하박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짜 감사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이런 나무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소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에 소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답니다. 당장 먹을거리가 되는 양도 없답니다. 미래를 위해서 밭을 일구고 일할 수 있는 소도 없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절박하고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어져 있는 사슴은, 사슴이 굉장히 잘 뛰죠. 폴짝폴짝 이렇게 잘 뜁니다. 가뿐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죠. 민첩함의 상징 사슴. 그래서 군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할 때, 그리고 혹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빨리 잘 이겨낼 때 성경에서는 사슴에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19절 말씀에 높은 곳에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 이겨내고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설교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감사를 나눌까, 그러다가 하박국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성도의 진짜 기쁨이며 성도의 진짜 감사이지. 여러분 성도는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것을 믿고 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성도에게 넘쳐나야 하는 진짜 기쁨이며 감사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 수준의 기쁨이며 최고 수준의 감사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기쁨과 감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겁니까? 하박국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생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례하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질문해도 되나 라고 생각되어졌던 하박국의 그 질문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들,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자주 얘기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풍성한 경험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지식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지고 경험되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아주 오랜만에 다운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죠. 우리 김무승 목사님, 조연희 사모님, 하늘이 아이니, 그리고 김무성 목사님 가정이 처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그날 오후에 손정열 집사님, 그리고 양윤정 집사님, 희원이, 애진이, 화평이, 은평이, 그 가정이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다음 교회 출석하겠다라는 답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 목사님 가정과 지금 손 집사님 가정이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가정이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예. 누가 제일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예. 여러분, 저의 기쁨과 저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다가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가정이,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손 집사님 가정이 다음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저의 감사가 좀 더 성숙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영적인 부분이 성숙하지 못해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냥 저를 보면서 생각한 거라고. 두 가정이 오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을까?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셔서, 그냥 하나님 내 주인 되셔서, 그냥 하나님이 다음 교회 주인이셔서, 아무런 상황적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냥 감사하다, 그냥 기쁘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주 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두 가정이 오고 난 다음에 제 안의 기쁨과 감사들을 보면서, 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싶다. 그냥 이 상황이 지속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고
우리 성도들이 아 목사님 가운데 진짜 하나님 평안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해가고, 야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은 어차피 이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완벽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계속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감사가 저는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쁨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수준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보자고,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모 교회 목사님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성도들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100가지의 감사를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주신다고 합니다. 제 부모님이 지금 제 모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100가지의 감사를 적는 숙제 쉬울 것 같습니까?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80가지가 넘게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서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 100가지 다 채우는 거 진짜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줄여서 20가지 감사를 적어오라고 하셨답니다. 20가지 감사를 적어가서 또 이날 주일날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감사를 잘게 쪼개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 적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가지 넘게 적을 수 있겠는데 다 적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서부터 예? 잠 잘 자고 일어난 것 감사, 새로운 날 주신 것 감사,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 여러분 이렇게 잘게 쪼개서 감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100가지 뿐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감사를 다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04장 찬송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고 계시죠? 3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적기 시작한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적어요? 여러분 다 적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 다 적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서 늘 감사하는 훈련들을 해가십시오. 그렇게 해가는 그 훈련 자체가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제 안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잘게 쪽에 모든 감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자체를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